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년 동안 뭐 결국에는 IMF건 뭐 서브프라임이건 쌍둥이빌딩 폭파건 유럽이 되건 그때 이상 주가가 지금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쵸? 언제든 경제위기든 뭐든 이제 버티면 그 이상 오르니까 그런 데이터가 축적돼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뭐 그 또 그 최근에는 뭘 겪었죠? 지금 중국 사드보복을 겪었는데 지금 따이콩 보따리상들의 그 비중을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넓히고 있대요. 동남아시아 한류의 한류가 열풍이고 좀 분위기도 좋아요. 이번에 좀 찬물을 끼얹었죠. 지금 박항서의 나라에서 무슨 아내를 폭행을 했다. 그것 때문에 또 조금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지금 뭐 중국의 비중을 넓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호텔신라의 미래는 좀 다변화시키면 이번에 일본의 충격을 반도체가 받은 것처럼 그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. 면세점의 충격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건 중국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고 네.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반도체처럼 국산화가 아니라 다변화시켜야 돼, 다변화를. 동남아시아 쪽으로 좀 밑줄 비중을 넓혀야 돼. 그러면 다음에 중국이 또 보복을 하더라도 약간 좀 완화가 되겠죠. 그리고 바캉스 시즌이잖아요. 호텔 비중이 낮다고는 하지만 호텔신라니까 어쨌든 이름이 호캉스 또 지금 많이 갈 시즌이다. 지금 고궁 박스권에 있거든요. 박스권에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있거든요. 제 생각에 이렇게 박스권에 있을 때 호텔신라를 안 사면 언제 사겠나. 그쵸? 박스권이 지나면 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. 2009년에서 2004년에 성장성이 있을 때 5년 연속 양봉 나올 때처럼.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맨날 비싼 가격 점점 주고 사야 되는 거죠. 지금 이 박스권에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.